자, 이제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을 살펴보겠습니다.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은 주로 이제 두 개의 모듈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URL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HTTP 라이브러리 모듈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RL 라이브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URL 라이브러리는 고수준의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로 그 URL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에서 URL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뭐 해석하고 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파일을 웹에서 혹은 기타 다른 곳에서 URL에서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파일을 직접 저장하는 그런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URL 인코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라이브러리 모듈에 URL 인코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URL 인코딩을 지원하는데요. 이것은 그 프로그램적으로 그 URL을 생성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URL 라이브러리에서 전부를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URL 인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함수인데요. URL 인코드는 그 딕셔너리로 한번 보죠.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임은 GSL이고 또 전화번호는 뭐 555이고 뭐 이런 형태로 쭉그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와 value로 구성된 사전으로 이런 파라메타가 지원이 될때 이것을 URL 형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요걸 좀 더 변화시켜 보죠. 그 address는 노원구 월계동 뭐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도 좀 넣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URL 인코드를 이용해서 URL 딕셔너리를 그 파라메타 딕셔너리를 넘겨주게 되면 그것이 URL 포맷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변환돼서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변환되죠. 그리고 각종 특수 문자도 이렇게 코드로 변환돼서 그 출력이 됩니다. 요거 자체로는 이제 URL 역할을 하지 못하죠. 요것은 주로 이제 그 URL에서 파라메타를 담당하는 부분에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여기 주요 어드레스가 여기 이렇게 예를 들면 뭐 ORG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는 안 되겠죠. 예. 네. 자, 여기다 물음표를 하게 되면, 자, 실제적인 파라메타를 여러분이, 이 실제적인 URL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URL 코팅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하나의 주어진 스트링을 그 인코딩 할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여러 개의 파라메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URL 포맷으로 인코딩할 때 사용되는 함수였고요. URL 인코드가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인코딩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쿼트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뭐 각종 특수 기호도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적당한 게 인코딩 돼서 이런 문자를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요거와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그 키와 밸류로 주어진 이런 파라메타를 그 URL 형식으로 인코딩하는 것이고, 요거는 하나의 문자를 URL 형식으로 인코딩하는 것이 쿼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URL 언코팅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코트와 반대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주어진 문자열을 그 인코딩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 인코드 된 문자열을 다시 원상 복기시키는데 디코딩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언코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런 형식으로 변환된 내용을 자 S라는 문자를 한번 받아보지요. 이것을 언코트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문자로 이렇게 복기를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그 URL을 생성하는데 어떤 파라메타를 가진 CGI 그 호출하는데 파라메타를 가지고 그 CGI를 호출할 때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쉽게 생성하도록 그럼 URL을 도와주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일 가져오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URL 라이브러리의 아주 좋은 점, 아주 편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URL만 정확하게 써주면 그것이 그 웹상에 있던 FTP 상에 있던 아니면 로컬 디스크에 있던 상관없이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선 자, 한번 URL ope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URL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www.python.org 공식 페이지에 웹페이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렸죠. URL 오픈인데요. 자, 이렇게 커넥션이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F를 쳐보면은 소켓 파일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읽어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HTML 문서로 HTML이라고 합시다. F.read 파일 읽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HTML을 제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파이썬 그 공식 페이지에 그첫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너무 쉽죠? 그러니까 URL을 오픈을 하고요. URL을 오픈을 하고요. 그 오브젝트가 얻어지면 그냥 리드하면 그 파일을 그냥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웹페이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의의 임의의 파일도 읽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FTP 상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도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FTP 상에서 저장된 파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FTP 사이트를 열어보도록 하죠.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가 이 사이트가 그 FTP 계정도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몇개 파일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연결됐습니다. fd.rea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anonymous를 로그인 했을 때에 그 상위 그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b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걸 다시 pub으로 아예 연결을 해도 되겠죠. 그랬을 때 pub 안에 있는 이제 디렉토리 목록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안에 이제 JSON이라는 것이 있고요. JSON 안에 또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아예 JSON 밑에 있는 파일을 제가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로 연결을 해서요.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 fd.read 하게 되면, 그 타르볼 파일을 직접 읽어서 그것을 메모리에 현재 저장해 두고, S라는 이름으로 그걸 가리키게 돼 있죠. 그래서, S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치면 이게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올 것이 뻔하니까 길이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8210
이라는 사이즈의 파일을 얻어냈고요. 이것을 만약에 저장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쉽게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오픈. 그래서 jython.tgg로 하고요. write binary 모드로 오픈을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jython.tgg라는 이름으로 현재 그 파이썬 2 기본 디렉토리에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FTP나 HTTP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 로컬 디스크에서 파일 가져오는 거 예를 간단하게만 보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RL 오픈 하고요. 자, 파일이라는 앞에 프로토콜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C에 파이썬 2.2에 뭐 t.py라는 파일을 내가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읽어내면 다음과 같은 그 파이썬 파일을 실제로 얻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 앞에 프로토콜만 정확하게 써주면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파일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URL 오픈이 되겠습니다. 자, UR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CGI 스크립트를 호출하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호출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get이고요. 또 하나는 post가 되겠습니다. get으로 호출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넘겨줄 파라메타를 그러니까 사전에 저장되어 있을 때 이것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URL 인코드를 하면은 그 URL 폼으로 인코딩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것을 그 기본 URL에다가 베이스 URL에다가 이제 자요 물음표는 이제 그 파라메타를 전달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 파라메타를 이렇게 연결해서 직접 호출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get에 의한 호출이 되겠고요. post에 의한 호출은 이제 이 그 파라메타는 이제 동일하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고 그것을 URL 인코드 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그 전달할 때 URL 오픈을 할 때 여기서 URL 오픈할 때 그것을 이 URL을 연결해서 전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본 그 URL 하고요. 페이지 URL 하고 파라메타 인코드된 파라메타를 별도의 인수로 넘겨주게 되면 이것이 포스트로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를 하게 되면 이런 CGI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문서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URL Retriev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웹에서 읽은 파일을 직접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서 본 URL 오픈하고 리드에 의한 이 방식은 파일을 가져와서 메모리에 일단 다 놔뒀다가 그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저장하든지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그 한꺼번에 저장하지 않고요. 블록 단위로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블록 단위로 파일을 이렇게 아예 디스크에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일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는 그 URL을 자원을 가리키는 URL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입니다만 두 번째 파라메타는 그 로컬 파일 네임, 저장할 파일 네임을 명시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임시 그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면은 그 명확하게 어디로 되는지 알 수 있고요. 저장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요 레포트 훅이 되겠습니다. 아주 큰 파일이 전달될 때 블록 단위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블록이 도착할 때마다 이 콜백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가 호출돼서 자, 지금 얼만큼 데이터가 데이터를 받았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럼 이 콜백 함수가 그 메시지를 적당히 처리해서 사용자가 지금 몇 프로 다운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그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요 URL 리트리브는 두 개의 함수가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데요. 튜플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로컬 파일 네임, 그러니까 임시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됐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 명시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포에 관련된 어떤 함수 객체가 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이걸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RL 라이브러리에서요. URL retrieve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콜백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앞에 이름이 뭐였죠? report hook이죠? 뭐, 이름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만, report hook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 block number가 첫 번째 파라메타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block size가 두 번째 파라메타로 전달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total size, 파일의 total size가 마지막에 전달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 넘버 곱하기 블록 사이즈 하게 되면 현재 다운 받는 그 저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s of %s에서 format string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그때 str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요. total size를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RL retrieve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FTP를 써주죠. www.python.org 밑에 pub이라는 게 있었고요. 아까 Jython이라는 게 있었죠. Jython 밑에 이런 파일을 우리가 다운받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름으로 다운받을 것이냐 하면 여기다 써주죠. test.tgg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callback 함수를 넘겨주게 돼 있죠. report hook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연결 중이고요. 연결이 좀 오래되네요. 자, 이제 진행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블록을 받을 때마다요. 지금 이 콜백 함수가 지금 호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디스크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리턴되는 값은 지금 현재 요것은 이제 저장된 파일 이름이죠. 그리고 요것은 우리가 인포인데 요 함수를 호출하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URL retrieve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